I have dinner. I have a dinner.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어 하나 들어가고 빠지고 한 거지만 이 두 문장은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Go to school.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 이 세 문장도 마찬가지죠. 이 세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 달라요. 어와 더의 큰 줄기만 이해만 한다면 이 문장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핵아싸, 이자 2단, My Way Brenner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 더, 이거 틀리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틀리면 의미가 좀 약간 바뀌긴 하지만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 그걸 강조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물건이나 사람이나 아무거나 다 하나인 거 앞에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A dog, a man, a car, an apple. 심지어는 시간도. An hour. Wait a minute. 자, 그러면 나 개를 좋아해.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I like a dog. 이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혹시 나신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를 붙여서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수를 쓰셔야 돼요. I like dogs. I love cats. I like a dog. 그거는 나는 그냥 개 하나 좋아해 라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자면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I have a dog. 나는 개 한 마리가 있어. 이건 가능하겠지만 나는 개 한 마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게다가 I like dog 이라고 앞에 어 없이 그냥 dog만 써버리면 좀 개를 음식으로 좋아해 라고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를 빼고 그 동물을 말을 하면 그거는 셀 수 없는 고기로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Chicken. 이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I love chickens. 이 문장은 나는 닭을 동물로서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I love chicken. 이건 나는 닭고기 좋아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Beef, pork. 그렇기 때문에 굳이 I love cow, I love pig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또한 복수를 쓸 수 없는 단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water, coffee. 자, 이런 단어들은 복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I like water, I like coffee 이런 식으로 어도 붙지 않고 복수형도 만들지 않죠.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들, 커피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습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영문법 책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페이지, 강의 그런 거 보시고요. 거기에 나온 단어들로 몇 번 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는요, 본인이 직접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게. 방금 했던 dog, chicken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을 시작으로 해서 I love dogs. 자, 그럼 본인들은 개를 떠올리면서 오, 난 개가 좋아. I don't like dog. 아, 나 개를 음식으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영어를 모국어로 배운 게 아닌 바에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프리토킹 같은 거 해보면서 배우겠다. 제 경험상으로 비춰볼 때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해줘야 좀 감이 잡히기도 쉽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서 어구, 어디서 더냐. 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큰 그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거, 어떤 거를 특징해서 딱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말을 할 때는 어, 어떤 딱 특정된 그거를 말을 할 때는 더. 그래서 더, 이거는 그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이거로 거의 어, 더는 70% 이상은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가 있어. There is a dog. 어떤 특정한 개를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There is a dog. There is the dog. 그 개가 있어. 이런 말이 되겠고 What happened to your arm? A dog bit me. 개가 물었어. 어떤 개인지는 몰라요. The dog bit me. 그 개가 물었어. 너무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I have a car. 난 차가 한 대 있는 거고 I have the car. 나는 그 차가 있는 거고 I want to buy a car. 차 한 대 사고 싶다. I want to buy the car. 아, 난 그 차를 사고 싶어. I have a friend. 내 친구가 있는데 I have the friend. 나는 그 친구가 있어. 뭔 말이야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네요 이건. 영어 the의 70%가 이거예요 그냥.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스피킹할 때 제대로 나오느냐 뭐 그게 문제인 거죠. 연습하시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ave dinner. Have a dinner.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뭘까요? Have dinner. 자, 이건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얘기를 할 때 일과로서의 저녁 식사를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고 이땐 더 안 붙여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말이죠.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dinner last night? Did you have dinner last night?
Will you have dinner tonight? I'll let you have dinner. 그러면 have a dinner. 이건 일상적인 일과로서의 저녁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벤트, 이벤트성 저녁을 먹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은 거야. We had a wonderful dinner.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And we had a wonderful dinner. We had a wonderful dinner. 자, 그런데 have the dinner. 이거는 그 저녁을 먹어? 그 저녁이 뭐야? 여러분들이 말할 일도 들을 일도 거의 없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have dinner, have a dinner.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냥 have dinner. 일과로서의 저녁을 먹는 거. 이걸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이런 부분은 breakfast, lunch 다 똑같은 겁니다. I have breakfast. I have a breakfast. I have lunch. I have a lunch. 자, 그럼 이 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o to school. Go to a school. Go to the school. 그럼 이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 dinner 이렇게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dinner만 말을 했을 때는 일상적인 그냥 일과를 얘기를 하는 저녁이라고 말을 했듯이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school, go to school 이건 그냥 일과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간다.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자, 그러면 go to a school 이거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방문, visit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I went to a school. 그냥 난 어떤 학교에 갔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I go to the school.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 학교에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자, 그거랑 비슷한 것이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Go to church.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보러 가는 거고 Go to a church. 교회에 갈 거야. 그냥 방문할 거야. Go to the church. 나는 그 교회에 갈 거야.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Go to bed. 똑같습니다. Go to bed. 이거는 그냥 잠자리에 드는 거고 Go to a bed. 이거는 그냥 어떤 침대로 그냥 간 거고 Go to the bed. 그 침대로 간 거고 Go to hospital. 근데 hospital 이건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영어권 국가들 영국, 호주 이런 데서는 Go to hospital. 이게 바로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반면에 북미 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o to a hospital. Okay, good thing we're going to a hospital. We're going to a hospital. Go to the hospital. You go to the hospital? You go to the hospital?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the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요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인지만 하고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the를 구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혼란을 9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